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저 최군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이, 근데 사진보다 훨씬 또 미인이시네요. 저는 타로 마스터 퀸이고요. 12년 정도는 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타로는 총 몇 장의 카드로 구성되어 있나요? 78장이에요. 이 22장으로 돼 있는 거를 메이저 카드, 그래요. 56장이 마이너 카드. 제가 오늘 이 22장을 알려드릴게요. 이거를 이렇게 쭉 이제 펼쳐놓고 볼게요. 네. 마법사. 아, 뭐 이제 매지션. 네네. 뭐든 현실에서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만드는 사람. 근데 이제 단점은 뭐냐면 이 위에 있는 이 탁자가 반절만 보인다는 거. 완벽하게 갖추고 있지만 허술한 뭔가 하나가 있기 때문에 그 허술한 것 때문에 모든 걸 이룰 수도 있다. 좋습니다. 어이, 재밌다. 네. 아니, 타로가 이렇게 재밌네. 네. 야, 이렇게 해서 총 22장을 배웠습니다. 네. 네. 정말 쉴 새 없이 그리고 너무나 재밌게 알려주신 네. 우리 퀸이 선생님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그러면 선생님 네. 제가 한번 이제 연습. 선생님의 제자로서 네. 네. 우리 아들이 지금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요. 2로 하는 체중이 있어요. 거기 도달할 수 있을지. 알겠습니다. 네. 집중해주세요. 자, 과연 아드님이 살이 확실히 빠질 수 있는지 없는지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아드님의 살은 짱! 와우, 보이시죠 어머니? 뭐라고 써있나요? 영어 소문자. BJ. 아들을 먹방 BJ를 시키셨어요. 살도 안 빼고 돈도 벌게. 네. 저희는 장소를 움직여서 일반 시민분들을 좀 봐드리도록 하고요. 아유, 선생님 죄송합니다. 자, 반갑습니다. 최군입니다. 네. 기 한번 느끼시고요. 질문 있으시면 하나만. 네. 저도 연애운 볼까요? 앞으로 연애운에 대해서. 뭐, 남자를 만날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픈할게요. 첫 번째, Death 카드가 나왔네요. 자, 두 번째, Chariot. 세 번째, Devil. 세 장 중에 두 장이 죽음 아니면 악마예요. 아니면 막 전차고. 뭐 이렇게만 보면 뭐 뒤지게 달려가다가 악마 만나서 뒤지 뭐 이거 아니에요. 전차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이 남자 저 남자 막 만났다가는 남자 잘못 만나면 인생 뒤집힌. 진짜로 내 남자친구 언제 생길까에 대한 고민 좀 있으신가요? 궁금? 아니요. 있어야 되는데. 그럼 궁금해할까요? 예, 궁금해하세요. 네. 네, 궁금해하시고 예, 하나만 뽑으세요. 언제 생길지. 자, 아브라카타브라. 자, 좋습니다. 자. 오, the magician. 마술사예요. 마술은 뭐죠? 허구, 쇼. 남자친구는 우리 고객님에겐 허구 같은 존재입니다. 웃지 않아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퀸이 선생님과의 만남은 여기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장소로 이동을 해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그녀에게 타로를 보러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장 타로 가보도록 할게요. 손님과 함께하는 타로 방송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님 질문해주세요. 남은 올해와 내년에 애정운이 좀 있는지. 괜찮은 사람이 생기길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세 장의 카드를 뽑아주세요. 자, 한 장 신중하게. 좋습니다. 와, 저도 긴장되는데요. 여기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꽤 많네. 그리고 뭔가 불안해. 데빌 카드가 나왔네. 저는 이번에도 틀렸나봐요. 교황이 있지만 교황한테도 중요한 게 앞에 수도승이 있죠. 올려다보면서 그렇죠. 순종적으로 바라보고 있죠. 본인이 순종하고 싶은 남자를 원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남자친구가 올해 안에 생기느냐 내년에 생기느냐 이제 애정운입니다. 그 다음에 이 둘을 목에 쇠사슬을 보면 굉장히 헐렁하게 메어져 있어요. 그러네요. 이 악마의 유혹이 좀 빠져있지만 충분히 본인이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의지가 좀 없는 거야. 하데스 앞에 목에 이제 쇠사슬을 하고 있죠.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쇠사슬이 옥죄고 있지 않고 어떤 헐렁헐렁하게 있죠. 내가 굳이 여기서 탈출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현실 만족인 거고 이걸 즐기고 있다는 겁니다. 포근하게 만날 수 있는 어제 봤고 내일 봐도 익숙한 그런 남자를 만나고 싶은 마음이 대변이 되겠네요. 그래서 만난다고. 네, 마지막 카드를 이제 뽑으시면 돼요. 올해 연말 내년에 손님의 남자친구가 생길지 안 생길지 3, 2, 1. 아, 매지션이네요. 생기네요. 생기는 건가요?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타로 안에 보면 매지션 앞에 뭐가 있죠? 마술 도구들이 있죠? 이 도구들이 역으로 손님을 위험하게 할 수도 있어요. 남자친구가 생길 예정운이 있는데요. 아마 그 남자친구와
마냥 행복하지만은 않을 수 있는. 네. 위험해, 위험해. 안 만나는 것도 나올 수 있겠다. 그럼 어떤 남자를 만나야 되는지 한번 마지막으로 봐드릴까요? 자, 만나야 되는 남자입니다. 자. 아이고, 인생 카드가 나왔네요. 이 카드는요, 운명 카드예요. 갖추고 있는 사람한테만 오는 운명이다라는 거예요. 카드 자체는 굉장히 좋은 카드입니다. 지금 화살표가 어디를 가리키고 있죠, 여기서? 이쪽. 붉은 남자를 가리키고 있죠. 붉고 귀가 큰 남자. 귀가 크죠, 여기 보세요. 여유. 엉덩이가 좀 크고 이런 남자가 이렇게 기대죠. 같은 일을 하는 사람 만나는 게 좋겠네요. 제대로 본 거 맞아요? 확실해요? 여기까지 최군의 출장 타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구독자 여러분들, 뭐든지 배우는 최군입니다. 오늘은 타로를 배워보고 우리 손님에게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뭐든지 배우는 재밌는 배우남 시리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